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섯 번째 수상곡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참가번호 6번 공명 상무놀이 가락 곽혜수 노랫말 곽혜수 노래 박정현 강진희. 네, 먼저 상부터 받아주시겠어요? 네. 공명 상무놀이 작곡 곽혜수 노랫말 곽혜수 노래 서울 거여초등학교 박정현 인천 단방초등학교 강진희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은 마다 하시네요. 상금도 마저 받았죠. 제가 가질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친구들도 축하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상모놀이 언제 아이디어를 떠올리셔서 만들게 되셨어요? 네, 그 국제 공연할 일이 있을 때요. 그 외국 사람들한테 상모놀이는 한국의 그 우주 사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요. 옆에 있는 우리 강진희 친구는요. 요즘 행시짓기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 상모놀이로 사행시를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열 씨가 좀 운을 띄워주시겠어요? 그럴게요. 예, 상. 상모를 돌려볼까요? 모. 모자를 예쁘게 쓰고. 놀. 놀이를 하듯이. 네. 이. 이렇게 돌려봐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우, 굉장한걸요? 오늘 상모놀이의 요약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아무래도 마음속으로 이 상모놀이에 대해서 화이팅을 외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것이니까. 자, 그럼 제3회 EBS 고운 노래 발표회 여섯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 곽혜숙 작사 작곡 상모놀이 응원부터 만나보실까요?
정작 상모 돌리기는 저게 못 봤지만 네. 예, 상모 돌리기와 함께 들으면 참 좋은 동요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어깨춤이 절로 나는 예. 역시 저는 한국인인가 봐요. 예, 예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정말 상모들이 잘 들었고요. 제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돌려보라는 소리에 예, 계속 진행해 주시죠. 자, 이제 6곡을 수상곡 다 들어보셨습니다. 네.